안녕하세요, 새벽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자마자 반해버린 설리의 주얼리 화보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보통 주얼리 화보는 일상생활에서 하기 좋은 예쁜 메이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일단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까요? 먼저 프라이머를 사용해줄게요. 쉬머한 펄이 들어가 있으면서 촉촉한 타입이라서 종종 손이 가는 베이스예요. 얼굴에 적당량을 찹찹 발라줄게요. 그리고 컨실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리퀴드 타입의 컨실러를 잡티가 집중된 곳에 콕콕 찍어주고 브러쉬로 펴발라줄게요. 원래 이거는 블러셔용 브러쉬인데 저는 컨실러 브러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송한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줄게요. 메이크업 포에버 스탬핑 브러쉬랑 함께 사용을 해줄 거예요. 스탬핑 브러쉬를 활용해서 얼굴 전체에 파운데이션을 깔아주세요. 스펀지에 미스트를 뿌린 뒤에 조금 더 커버하고 싶은 곳에 파운데이션을 콕콕 찍어서 스펀지로 펴발라줄게요. 그리고 하이라이터예요. 저는 화사한 느낌을 위해서 밝은 컬러 위주로 사용을 해줬고요. 이마부터 인중, 코, 턱, 그리고 양 볼에 눈 밑 가까이 광대 부분에 하이라이터를 사용을 해줬어요. 코랄빛이 살짝 들어간 섀도우 팔레트를 사용을 해줄게요. 아주 미세하게 쉬머한 펄이 있는 베이지 컬러를 눈두덩 전체에 넓게 베이스로 깔아주세요. 그리고 코랄 컬러의 섀도우를 사용을 해줄게요. 쌍꺼풀 윗부분까지 색감을 넣어주는데요. 저는 앞부분을 중점적으로 섀도우를 사용을 해줬어요. 그리고 아까 사용한 베이스 컬러를 언더 눈 앞머리에 콕콕 바르고 언더 중앙 부분에는 코랄 컬러 섀도우를 사용을 해줬어요. 쉬머한 타입의 코랄 컬러 피그먼트 섀도우도 사용을 해줄게요. 브러쉬를 사용해서 언더 중앙 부분에 중점적으로 바르고 영상에선 안 나오는데 저는 눈두덩이에도 콕콕 발라줬어요. 그리고 블랙 컬러 아이라이너로 점막만 채워줄게요. 점막. 그리고 뷰러를 아주 바짝바짝 해주세요. 바짝바짝. 브라운 컬러 아이라이너를 한 번 더 사용을 해줄 거예요. 저는 얇은 섀도우 브러쉬를 사용을 해줬는데요. 먼저 눈 앞머리를 눈 모양에 맞춰서 채워주고 가운데까지 살짝 끌어와주세요. 눈꼬리는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정면을 봤을 때 수평으로 빠지도록 그려줄게요. 눈 모양을 따라서 곡선이 예쁘게 나오는 게 중요해요. 면봉으로 중간중간 정리를 해주면서 꼬리를 예쁘게 빼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눈 앞머리 부분을 쪽빛하게 빼주면서 언더 앞머리 부분에도 살짝 아이라이너를 그려서 앞머리를 살려줄게요. 음영 섀도우를 사용을 해줄게요. 눈꼬리 언더 부분에 음영을 주세요. 조금 더 음영을 줬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그리고 마스카라를 사용할 건데요. 위에 속눈썹은 한 번씩만 쓸어주고 언더 속눈썹은 정말 꼼꼼하게 마스카라질을 해주세요. 정말 꼼꼼하게. 약간 뭉칠 정도로 꼼꼼하게. 설리는 원래 속눈썹이 정말 길고 예쁜데 제 속눈썹으로는 역부족이라서 트릭을 써줄 거예요. 원래는 언더에 붙이는 속눈썹인데 이거를 위에 속눈썹에 붙여줄게요. 이렇게 언더 속눈썹을 위에 붙이면 정말 내 것 같은 자연스러운 속눈썹이 완성이 됩니다. 인조 속눈썹과 내 속눈썹을 뷰러로 한번 같이 찝어주고 투명 라인이 티가 나는 부분은 아이라이너로 칠해서 감춰주세요. 저 표정 왜 저러죠? 면봉을 달궈서 다같이 컬링을 해주세요. 한 번 더. 그리고 마스카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완성이 됐어요. 아까 아이라이너를 사용했던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 브로우를 그려줄게요. 화보에서는 정말 자연스럽고 살짝 짧은 느낌의 일자 눈썹이어서 저도 너무 두껍지 않게 자연스럽고 살짝 짧은 듯한 느낌의 일자 눈썹을 그려줬어요. 면봉으로 앞부분도 한 번씩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블러셔예요. 눈 끝에서 3분의 1 지점과 콧망울이 만나는 지점에 포인트 블러셔로 위치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옅은 컬러의 블러셔를 사용해서 그 위로 동그랗게 올라오도록 색감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코랄 핑크 컬러의 벨벳 틴트를 사용을 해줬어요. 손가락으로 넓게 펴발라줬는데 조금 더 핑크빛이 돌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제형의 푸시아톤 핑크를 입술 중앙에 한 번 더 톡톡톡톡 발라줬어요. 촉촉하진 않지만 뭔가 모르게 광택감 도는 입술인 것 같아서 쉬머한 펄을 입술 위에 살짝만 올려줬어요. 마지막으로 쉐이딩으로 턱을 조금 더 갸름하게 만들어줄게요. 설리는 갸름하니까. 그리고 포인트로 볼에 귀여운 점까지 따라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짠! 이렇게 설리의 주얼리 화보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색감이 정말 마음에 드는 메이크업인데요. 따라할 때 뭐 그렇게 어려운 스킬이 없어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아하고 여성스럽지만 어딘가 모르게 소녀 같은 분위기가 나는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설마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 계세요? 좀 해주지. 지금이라도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